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하모닉스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걸로 살짝 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튜닝을 했습니다. 튜닝을 이제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쳐볼 텐데, 일단 코드를 C부터 연습을 해서 민 코드라고 하거든요. 민 코드.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은 세븐이나 뭐 이런 숫자가 붙지 않은 그냥 코드. 민 코드. C 코드 한번 잡아볼게요. 네, C 코드. 네, 잡은 상태에서 자, 프렛에 가깝게 잡고, 지금 잘 잡았거든요. 가까이 잡고 한번 쳐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자, C 코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D 코드죠. D 코드. 네, D 코드. D 코드는 검지랑 중지랑 이렇게 해주세요. 네. 검지, 중지, 약지로. 네, 그렇죠. 자, 엄지는 위로 올리세요. 이게 이제 그립으로 이렇게 감싸쥐듯이 여기를 딱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요 부분을 붙여준다. 감싸준다. 이렇게 감싸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를 한번 쳐줄게요. 그렇죠. 요게 이제 D 코드입니다. 좋아요. D 코드. 자, D 코드. 그 다음에 E 코드죠. 네, 오늘은 코드를 한 번씩만 잡아볼게요. 이 코드. 그렇죠. 이 코드. 그 다음에 F죠. F 코드는, 자, 정식 코드는 이렇게 잡는 건데, 네, 잘 잡네요. 네, 발에. 그렇죠. 네, F 코드.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F 코드. 근데 F 코드를 조금 쉽게 잡으려면, 여기에 바레를 떼고 1, 2번 줄만. 네, 떼고 1, 2번 줄만. 자, 잡아주는데 엄지 위로 올려주고요. 그렇죠. 엄지를 위로 올려주면 이 기타의 넥과 악수를 하듯이 이렇게 꽉 쥐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를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이게 F 코드의 약식입니다. 약식. 요것도 F 코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바레가 어렵다면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F를 잡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당장은 소리가 잘안 나더라도 괜찮아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니까. 자, F 그다음에 G 잡아볼게요. G. G 코드 잡고 똑같이 엄지 위로 올려주세요. 그렇죠. 손이 훨씬 편해졌죠. 네, 엄지를 뒤로 넘기면 잡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감싸지듯이 하면 되게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줄하고 다 닿는데 괜찮은 건가요? 닿아도 괜찮습니다. 닿아도 괜찮아요. 닿아도 괜찮아요. 자, 코드라는 건 원래 세 줄만 소리가 나도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전체 줄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G라는 코드도 솔시레, 그죠? 솔시레라는 음이 여기에 다 분포가 돼 있는데 중복되는 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더라도, 사실 저도 이렇게 잡으면 4번 줄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다른 음들이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음들이 다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3번 줄, 2번 줄, 1번 줄이 잘 소리가 나면 됩니다. 6번 줄, 5번 줄도 잡은 줄이니까 소리가 나야겠지만, 5번 줄도 소리가 안 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6번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다른 줄이 다 대체를 해준다. 그래서 너무 모든 줄들이 소리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잡는 거, 편하게 치는 거, 그거에만 좀 집중을 해주면 돼요. 자, G 코드 잡았죠? 그 다음에 A 코드 잡아볼게요. A 코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A 코드. 맞고. 그 다음에 B 코드죠? B 코드. 이게 진짜 어려운 코드인데. B는 B마이너밖에 모르겠네. 그쵸. B 마이너. 근데 일단 B 코드를 잡으려면, 여기 5번 줄을 이렇게 잡아주고, 아, 아니다. 약식으로 합시다. 약식으로.
자, 1번 줄 이렇게 잡아주고요. 1번 줄 2 플랫, 예, 이제 플랫에 가깝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 손가락으로 4 플랫, 2, 3, 4번 줄을 잡아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6번 줄과 5번 줄은 치지 말고 4번 줄부터. 네, 소리는 좀 깨끗하게 나죠? 이게 B인가요? 네, 요게 B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아까 A 코드 잡았었죠? A 코드가 A 코드 다음에 하늘 위가 B 코드죠. A 코드 다음에 B 코드. 그러니까 여기서 두 칸을 가고, 그 다음에 1번 줄도 따라온 거예요. 두 칸을.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줄부터 이렇게 치게 되는데, 네, 만약에 5번 줄도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발에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예, 네, 그래야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죠? 이게 B인가요? 이게 B 코드. 이렇게 해도 B고. 이렇게 해도 B고. 네, 근데 어려우니까 일단은 아까 F를 잡았듯이 약식으로 1번 줄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4번 줄부터 네, 이렇게 쳐주면 이것도 B 코드. 자, B 코드 다음에 뭐죠? BC. C, 그렇죠. 그러면 한 바퀴 돈 거죠. 네. C부터 다민 코드를 한 번씩 본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내가 코드를 잡아야겠다라고 연습을 하는 것보다, 아, 모든 민 코드라고 하면 C부터 지금 C까지 한 바퀴 돌았죠. 이게 민 코드고, 요거에 대한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코드. 이것도 민 코드라고 불러요. 7, 6,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거. 이게 민 코드이기 때문에, 자, C부터 시작해서 다 마이너로 또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마이너 코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